JWMA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중국에서 철수한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쉼터도 마련했습니다. 비신앙인 단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콰이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꿈을 가진 다음 세대가 모여서 연합하는 뉴턴 콰이어를 만나봅니다. 사랑의 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제자훈련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제자훈련의 씨앗을 심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부활절의 기쁨을 전하는 2020 코리아 이스터 퍼레이드에 참가합니다. 퍼레이드 동참 이유와 함께 퍼레이드에 대한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중국을 위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위해 기도와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